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체는 20일 공군회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우수 후원자를 초청해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준 후원자들을 격려하고 우수 모범 사례를 홍보해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기랑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올한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가까이 서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이웃사랑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다가온 새해는 더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체는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 이웃의 배고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소외된 이웃 없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